경기 민감주라는 표현보다는 전 저평가주들이 요즘 좋다. 그러니까 저평가주 강세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저평가가 뭐냐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. 그쵸. 저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, 뭐 증권사 레포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주식 관련된 서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투자 지표가 PER, PBR일 겁니다. 뭐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,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대체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것들이 저평가냐, 고평가냐,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. 근데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업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좀 좋게 가고 있고, 또이 저평가 종목들이 아예 저평가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,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다른 이슈들을 붙여서 좀 올라가주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PER이 26배 정도, PBR이 1.28배 정도 되고요. 코스닥이 54배, 이제 그 다음에 PBR이 2.56배 정도 됩니다. 요즘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시장이 좋죠. 이에 특히나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특히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데, 아무래도 고평가,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 가치가 높은 것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명분이 더 일단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특히 더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이유가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업종도 되게 중요한데, 요즘에 올라오는 업종들을 보시면은 그냥 뭐 다른 이슈도,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건설 뭐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 관련된 이슈들로 나오고,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철강주들도 그렇고, 보면은 건설주들이나 아니면 뭐 금융주들, 특히 금리 인상 관련돼서 며칠 전에 이야기 나왔잖아요.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도 금융주들은 오히려 시장 좋다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만 좀 집중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, 운수 창고 관련주들 뭐 실적 앞으로 좋아지겠다 하면서 올라가죠.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코스피가 26배였는데 건설업이 9배 정도, 운수 창고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PER이 측정이 안 됩니다. 근데 또 금융주들은 PER도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26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를 받고 올라오고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좀안 받죠. 특히 HMM도 최근에 뭐 공매도 영향이다 뭐다 해서 뭐 고점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또 해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 잘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뭐 지금 PER이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은 적자 기업이지만 앞으로 흑자가 좀 되면서 업종 자체가 좀 좋아지겠다 이런 측면을 집중을 받으면서 올라와요.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퍼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그래도 이슈가 좀 붙어주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PBR, PBR도 마찬가지인데 PBR은 좀잘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PER은 뭐라 자주 나오니까 뭐 정확히 뜻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PER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좋은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PBR은 순전히 따져서 이 회사를 당장 다 팔아버리면은 주가 시가총액보다 크냐 작냐예요. 1보다 작으면은 시가총액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좀 저평가가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시는데, 건설주들, 철강주들, 운수 장비주들, 금융주들이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. 이제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아까 철강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이슈 받고 계속 올라가주고 있어요.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들이 지금 다른 업종들보다 특히 한동안 뭐 기술주다, 2차 전지다, 배터리다, 그다음에 뭐 바이오다 이렇게 좀 성장주들 위주의 강세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가치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강세주들을 아무래도 공매도에서 유리한 측면을 좀 차지하고 있고,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. 단점은 언제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가 않고 애초에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가치주들은 뭐 가치를 보고서는 금방 움직이지만은 성장주들은 이 성장 기대치를 보고 금방 움직이지만은 이렇게 좀 가치를 보고 좀 가치 측정이 좀잘 들어간 종목들은 정말 그 가치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흐름들을 보여요.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성장주들도 물론 가져가야 되지만 이런 가치주들도 분명히 자기 신의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할 필요가 좀 있고 지금 시장은 또그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측면에서 오늘 공략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관련된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요즘은 저평가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공매도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저 PR 업종에는 건설과 운수 창고 금융 있다고 하셨고요. 저 PBR에는 건설, 철강, 또 운수 장비, 금융 지금 겹치는 업종들이 있죠. 이런 업종들 위주로 아주 또 포트폴리오에 가치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장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.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픽해 오셨을까요? 네, 업종도 지난주랑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이에요. 네.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좀 가지고 있죠. 근데 이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가장 좀 심한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, 이게 뭐 원자재 별로 이 가격을 못온 적이 없었던 뭐 원자재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.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가격을 나날이 새로 쓰고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래도 한 가지 파동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주가에 붙여서 조금 현재 시장이 좀 강세가 될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평가주들이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한 명분으로 좀 이용이 좀 되고 있고요.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뭐 강철, 구리, 목재, 옥수수, 뭐 가축 등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품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상품들이 전부 다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주가들 아니 선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이제 그런 거 측면에서 주가도 같이 이제 난 관련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연관돼서 같이 올라가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강철 관련 뭐 철강주들, 뭐 구리 관련주들, 목재 관련주들이 오늘도 뭐 한솔 홈데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가축 관련주들은 뭐 사료 관련주들도 좀 영향을 좀줄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아까 공략주 힌트에 있었던 뭐 알루미늄 관련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오늘 뭐 사마알루미늄이나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들 강세 나타나고 있잖아요.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인플레이션이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에요.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계속 자극을 좀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만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. 근데 미국은 가능한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미국에서는 지금 달러를 계속 만들죠. 달러를 계속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중국 간의 격차를 벌리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저소득층을 더 돕기 위한 지금 미국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 타이밍에 경제가 좋아지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막상 이 타이밍에 저소득층의 경제를 살려두지 못하고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나중에 경제가 좀 살아나는 타이밍 다 기다리다 보면은 저소득층은 향후 5년간 10년간 계속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을 살려두기 위한 완화책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이것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고 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좀 계속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장세가 당분간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런 흐름은 이제 미국의 저소득층이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알수 있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이어질 겁니다.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완화책 그만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아니면 12월 둘 중에 한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9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일단 9월까지는 이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